노래와 함께 수다 떨고 싶을 땐 토크 토크 뮤직 토크 티켓 토크 뮤직 토크로 티켓 아르시 앞에 누구? 타카 제재예요. 티켓 타카와 함께 음악반 수다와 남기현 씨가 함께요. 한낮에 카니발의 문이 열리면 언니 이거 진짜 소화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샤디는 누구, 왜요? 샤디는 딱 서 있는 거를 너무 여러분 제 어역을 바라면 다 합니다. 진짜 소화력 있어. 네. 너무 대단해. 자 이제는 뭐 노래까지 완전 접수했어요. 완수 완수 다재다능 끼쟁이 타카 제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금요일이 어느덧 이렇게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네요. 아 너무 방송쟁이 같은 멘트 뭐야. 눈앞에 성큼 다가왔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꿀벌의 비행이에요? 오늘 컨셉 보셨죠? 펜트하우스 끝나고 그 대단한 무대 그거를 누가? 우리 제재가 해냈습니다. 카니발. 아, 뭐야. 아 이거가 지금 그 방송 이후로 첫 라디오인가요? 우리 그래요? 아 근데 아, 뭔가 그렇구나. 되게 시기가 네, 이렇게 되게 희한하다. 네 너무 옛날 일 같아요. 나랑 지금. 같은 생각한 거죠. 네. 어머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가인이의 카니발 무대를 세상에 누가 제재가 아 했죠.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5026님도요. 네. 아니 제재님 그 카니발 무대 뭐예요? 진짜 너무 잘하잖아.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연습은 또 언제 한 거예요? 원래도 반했는데 컵눈명 보고 한 번도 반했어요. 진짜 책임지세요. 네, 옥상에서 연습했어요. 연습실이 없어서? SBS 옥상? 아니요. 여러분 제보 왔습니다. 제재가 본인 집 옥상에서 연습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 있다면 제보 주세요. 아니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예. 오늘의 주제는요. 그룹의 중심. 보이그룹 메인보컬 탑 7! 빠밤! 아. 오늘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예? 우리 각 보컬은 어떤 특징이 있고 네? 어떠한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앙 하고 훔쳤는지. 나 왜 이렇게 추임새가 늘었지? 이계인이세요? 하고 네. 네. 나눠볼게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분이네요. Let's get it! Go. 어 이거 원래 이렇게 홀리한 전주였나요? 아 홀리하게 느껴져요? 오랜만에 들어서 네. 그런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들의 오빠들 H.O.T. 행복. 아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평정한 아이돌 H.O.T.의 메인 보컬 바로 강타죠. 강타. 야 이때 강타 씨가요 예? 오금 고등학교 재학 당시 오금동의 하얀 미소라는. 아, 별명이 얼짱. 오금동의 하얀 미소. 아. 이게 이 동네가 붙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짱인 거거든. 아, 그럼요. 그 동네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SM식에서 아, 네. 외모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데 SM에서도 이렇게 강타 씨의 그 상, 일명 말상이라고 하죠. 어. 그 상의 계보들이 좀 있어요. 어. 강타 씨가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최시원 씨. 아 시원 씨.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아시겠죠. 예. 예. 강타 씨는 사실 이 솔로곡 중에 그 뭐였죠? 북극성이었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북극성. 북극성이랑 맞아요. 아 그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때 인기가. 그래서 그리고 뭐 프로포즈? 그렇죠. 어. 예. 강타 씨가 그러니까 H.O.T.에서도 메인 보컬로 부각이 됐었지만 그럼요. 본인 솔로곡을 했을 맞습니다. 때도 정말 예. 와 강타 보컬은 대박이다. 맞습니다. 야 이분은요 뭐 그냥 레전드예요. 레전드. 아하. 요즘 친구들은요 아마 솔로 가수로 알고 있는 경우가 그쵸? 많을 텐데요. 어떤 분일까요? Let's get it. 동동동. 아 이건 또 부하걸 버전도 있잖아요. 아, 아~ 그 친구들 노래도 참 좋습니다. 자 G.O.D의 메인 보컬 바로 태우 김태우. 아하. 아이돌 메인 보컬 출신 중에요. 네. 뭐 가창력이 그냥 그럼요. 정말 뛰어나다라고 예. 평가하는 가수예요. 우리 김진선님께서 G.O.D 김태우 씨요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실제로 이 네. 우리 청춘불패 팀 아. 예전 10여 년 전에 그 톡방이 그러니까. 아직 있는데 네. 거기 우리 태우 씨도 있는데 예. 본인을 닉네임을 우리가 톡에 하나씩 해놓잖아요. 네. 본인 닉네임을 네. 뭐, 나 정말 왜요? 소울킹이라고 해놨어. 야 소울킹 그래 너 노래 잘한다. 야 아 소울킹 본인이 소울킹이 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셨네요. 아니 본인이 물론 잘하는 그쵸, 거 알아. 그쵸. 근데 너무 소울킹이라고 하는. 아, 본인이 본인을. 예. 그래 너 멋있다야. 아. 이번에는요. 네?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음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정말 따뜻한 포근한 목소리의 주인공인데요. 아. 다섯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Every day I lose control. 왜 이런 영어를 집어넣는지 몰라요. 예? 좀 약간 자랑하고 시작하지 처음에. 그죠? 외국인 팬들이. 자, 예. 이 노래 BST 샥. 아. 따다다다다. Can breathe. 구비 현아예요.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그쵸? 메인 보컬 양요서. 이 쇼크는 뭐 거의 장기자랑이나 이제 수련회, 예, 수련여행 장기자랑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해봤을 거예요. 다 뽐내봤어요. 예. 이 노래로. 스테이지에서건 관객석에서건 한 번씩 요 손동작은 해보지 않았나. 이 안무는 정말 잘 짠 것 같아요. 예. 포인트 안무. 아, 이 쇼크도 그렇고요. 그 숨이라고 있습니다. 숨 알아요. 예. 숨. 그 숨. Breathe in, breathe out.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I don't know 하는 맞아. 게 우리 양유섭 씨가 그 뒷부분에서 진짜 길게 뻗어나가는 그 가창력 폭발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있죠. 거기를 이제 양돈노라고 하는데 양돈노. 양돈노. 양돈노를 딱 들으시면 아 이게 메인 보컬의 클래스구나. 유섭 씨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럼 좀 이렇게 고운 체형에서 그런 네. 보컬이 나오는지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네, 자 나왔습니다. 예. 자 출연했습니다. 자 상계동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잠깐만요. 자 상계동의 네. 양유섭 씨 어허. 토크하는 가운데 많은 지역의 아들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 소리 질러. 아 김미애님 원주. 김희철! 김희철 예. 원주! 아, 자, 그 다음은요? 자, 8099님 소울킹! 자, 구미의 김대호 황치영! 아, 구미의 소울킹! 자, 그 다음은요? 자, 일산의 아들 엑소의 디오! 예. 도경수님! 일산의 아들 나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예. 문지영님 대구의 자랑 샤이니 키! 요즘에 제일 재미있는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 중이에요! 야, 대구의 자랑! 자, 우리 예. 기범이! 자 우예림님 자 이번에는 섬으로 갑니다. 아, 제주도를 대표하는 아, 미스터 부 세븐틴 부승관씨. 아 부씨는 제주에만 밖에 없는 성이죠. 부씨 부씨랑 좌씨. 예.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자 파주 질 수 없다. 파주 도착했네요. 자 예. 파주로 갑니다. 네 9893님 파주는 윤도현씨가 있습니다. YB 예. 네 개를 활짝 펴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아, 자 이번에는요. 그룹의 중심 보이그룹 메인보컬 탑7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아, 이제 3세대입니다. 아이돌 대표 보컬이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그 그룹. 아. 일곱 번째 노래요. Let's get it. No. 이 정도면 아는 거야. 아, 아는 거죠. 예. 방탄소년단 메인 보컬 바로 정국 씨. 야, 그, 이 방탄소년단이 예. 안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곡마다. 근데 그쵸. 라이브를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바쁜 와중에도 예.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나가면서 듣기로는 런닝머신 타면서 라이브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는지 혹시 아미분들 예, 문자 보내주시고요. 예. 네, 듣고 계신 아미 네. 있다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성 보컬, 감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분이시라서 그리고 또 막내잖아요. 그 유포리아 그 뭐였죠? 소행성 유포리아예요. 예, 그거 유포리아를 부르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아미분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 저 그 노래 들었을 때 예. 중간에 나르샤 이거 나와서 뭐야 방탄소년단 노래 속에 나르샤가 나온 나르샤 이거 진짜 있어요. 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아미분들 아시죠? 알겠습니다. 나르샤 예. 인정 안 해주네. 오케이. 아이, 네. 그 순간 우리 또 문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봉천동의 삐리빠빠. 샤디. 봉천동 소리 질러. 질러줘. 봉천동. 봉천 삐뽀. 아 우리 여사님께서 또 봉천동에서 예, 저를 낳아주셨죠. 좋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투어까지 함께했네요. 아 좋습니다. 에러.